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시간 벤레디윗미 준비했어요. 메이크업 하면서 뭐 댓글로 유난히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질문들 이야기하면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더마토리 하이포 알러제닉 시카 레스큐 거즈 패드, 요런 패드에 토너가 붙여져 있는 제품인데 아주 촉촉해서 제가 요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장 올려놓은 다음에 스며들으라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들을 골고루 먼저 퍼뜨려줘요. 면이 한쪽은 조금 거칠게 돼 있어요. 거즈같이? 그 면으로 같이 닦아내주면 메이크업 전에 피부 결이 한 번 더 정돈되는 느낌이에요. 엄청 촉촉해요. 그리고 안에 보면 아 아까워. 흘러내릴 정도로 에센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사고 쳤네. 거의 패드들이 적셔져만 있지 왕창 에센스가 더 들어있는 거는 저는 처음 봐요. 일단 한쪽은 좀 거칠고 한쪽은 조금 부드러운 면인데 저는 이런 데 각질이 뜨는 부분? 입 주변이나 여기 코 옆에가 제가 각질이 많이 떠요. 이 부분은 조금 거친 면으로 한번 정돈을 쓸어서 해준 다음에 부드러운 면으로 닦아내줘요. 그럼 피부 결이 아주 맨들맨들해진다고. 벤레디윗미가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최대한 편하게 준비하려고요. 지금 이렇게 쏟고 난리치니까 옆에서 뿡이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자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쳐다보고 있어. 여기 들어있는 에센스 양이 많아가지고 목까지 이렇게 같이 발라줄게요. 이거 진짜 촉촉해요.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 직업템 메이크프렘 크림이에요. 간단하게 스킨케어 해줄 때 가장 많이 쓰는 크림, 메이크업 잘 먹는 그런 크림이에요. 여러분 저 댓글 정말 많이 보거든요. 요번에도 서인형 닮았다는 댓글이 달릴까 궁금해요. 사실 단발로 자르기 전에 긴 머리일 때 예전에 고등학생 때도 몇 번 들었었어요. 자주는 아니고 그때가 한창 서인형이랑 크라운제이 개미 커플 이렇게 할 때 엥? 내가 서인형? 그런가?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거의 모든 영상의 댓글에 서인형 씨 닮은 것 같다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연예인 닮았다는 댓글 좋아합니다. 감사하게 칭찬으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달의 청귤 비타씨 다크서클 아이크림, 요게 또 등장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4주 다크서클 크림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테스트 기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딱 4주가 조금 넘었거든요. 이게 딱 비타민C가 들어있는 유도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는 아이크림이라서 다크서클을 완화해주는 목적으로 나왔어요. 구달 사용한 이후로 다크서클 되게 많이 옅어지지 않았나요 저? 눈 및 피부톤이 엄청 좀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다크서클 아이크림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다크서클이 좀 옅어진 느낌? 눈가 주변이 컨실러 안 했는데도 환해진 느낌이라서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팔자락, 입 주변에도 쓴다고 했잖아요. 딴 데 쓴데도 칙칙함이 조금 없어진 기분이라서 앞으로도 좀 더 써보려고요. 원래 미백이나 이런 기능성 화장품들은 지속적으로 써줘야지 효과를 눈에 띄게 볼 수 있거든요. 잠깐 반짝 쓰면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거는 메이크업 전에 쓰는 아이크림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가벼운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많이 올라가면 자칫 무거워지는 이 눈 주위에 낮이나 밤이나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아서 메이크업 전 아이크림으로 꼭 추천드립니다. 요새 날씨가 엄청 건조해졌잖아요. 그래서 눈주름이 더 심해질까 걱정했는데 아이크림 발라도 눈 주변이 답답하거나 건조한 게 없어서 꼭 챙겨 바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딱 4주만 써보세요. 제 저저번 영상이랑 비교하면 조금 보이려나? 아무튼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디비치 스킨 일루미네이션, 선케어랑 톤 보정이 같이 되는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메이크업을 전공으로 배운 지는 거의 후반부터 배우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때는 전공이라기보다는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림 그리는 걸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하게 됐습니다. 대학 가서 졸업을 한 뒤에 서울로 바로 색조 메이크업 브랜드로 취업을 해서 2년 동안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아티스트로 일을 했어요.
2년 동안 레슨이나 고객들 상대로 메이크업을 할 일이 많았었는데 예전부터 그랬고 직장 다니면서 더 다른 사람들한테 메이크업을 해주는데 흥미를 더 많이 느끼고 제 메이크업이 좋아서 저를 지목해서 찾아주는 고객분들이 생기면서 브랜드 말고 내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버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됐어요. 파운데이션은 머지 더 퍼스트 파운데이션 샌드. 이 브러쉬도 바꿀 때가 됐어. 이거 다이소 브러쉬인데 제가 지금 사용한 지 거의 반년이 다 됐는데 브러쉬 결이 조금 갈라지면서 처음이랑 먹는 게 달라요. 그래서 브러쉬도 소모품이라서 어느 정도 쓰면은 바꿔줘야 돼요. 기간이 얼마나 짧고 긴지가 제품력의 차이겠죠? 다이소 브러쉬는 얼마 안 하니까 이 정도도 되게 오래 쓴 거예요. 점점 결이 많이 갈라져서 바르기 힘들 지경이 되었네요. 그 제가 웜톤 메이크업도 하고 쿨톤 메이크업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일할 때도 고객님들이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많이 왔어요. 저는 뭐 웜톤이라고 했고 저한테 어울리는 컬러는 요거래요. 어디에 무슨 색깔이래요. 예를 들면 뭐 헤라에 팜파스래요. 맥에 루비웨어. 이렇게 정해준다고 그것만 써서 메이크업을 이제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퍼스널 컬러는 그냥 이런 색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구나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는 게 골라준 컬러만 바르기에는 너무 예쁜 색감의 제품들이 바르고 싶은 화장품들이 많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맞추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레슨을 많이 받으러 오셨죠. 반은 제가 해주고 반은 본인이 따라해보면서 제가 가르쳐주는 그런 거를 자주 했어요. 사실 어려워하던 분들도 처음에만 어렵지 한번 하는 방법을 익히면 많이 안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던 것들을 지금은 화면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코 부분에 모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모공에 넣어주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코의 붉은기는 제가 컨실러로 잡아줄 거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에 많이 공들이지 않아요. 코 부분은 저의 퍼스널 컬러가 궁금하다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저는 2년 전에? 2년도 더 전이구나. 3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전에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으러 갔을 때 웜톤이 나왔어요. 근데 저 컬러 쓰는 거 보면 쿨톤 컬러들도 쓰고 다 쓰잖아요. 제가 아티스트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컬러가 더 잘 받냐. 웜톤도 핑크 바를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퍼스널 컬러에 도움을 받는 거죠. 나는 핑크 중에서도 어떤 톤의 핑크가 더 잘 받는구나 이런 거를 참고해서 메이크업이랑 섞어주면 돼요. 저 블러셔가 너무 예쁜데 나랑 안 맞지? 하고 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팁은 바르고 싶은 컬러가 내 톤이랑 안 맞을 때 그러면 짝꿍 컬러 하나를 내 톤이랑 비슷한 걸 고르면 돼요. 오늘 겟레디 윗미라서 좀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언제 한번 Q&A를 받아야겠어요. 궁금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뽑아가지고 Q&A 시간을 나중에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컨실러는 클리오 킬커버 리퀴드 리넨 사용해줄게요. 얼굴에 윤곽을 정리해주는 용도로 쓰려고 제 피부톤이 노란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노란 베이스에 컨실러를 발라줄 거예요. 커버력 진짜 좋죠. 클리오 컨실러 좋은 거는 많이들 아실 테지만 커버리지가 엄청 두껍지 않게 잘 나오더라고요. 요새 집에 커피 머신을 사서 이제 내려서 먹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진작 안 샀지? 하면서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해서 하루에 거의 3, 4잔씩을 꼭 마셔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계속 카페 배달을 엄청 시키게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커피 머신이랑 캡슐이랑 다 시켜서 요새 집에서 홈카페를 즐기고 있어요. 이것저것 만들고 싶어서 스타벅스 돌체라떼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만들고 또 커피빈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도 좋아해요. 파우더를 따로 팔더라고요. 그거 사서 에스프레소 내려서 커피빈 헤이즐넛 파우더만 타서 먹으면 그냥 똑같아요. 카페 안 가도 돼요.
지금 2단계 격상하고 나서 카페도 오랫동안 안 하고 사실 가기가 꺼려지잖아요. 집에서 홈카페를 즐기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제 피부 표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저는 퍼프에 물을 잘 먹이지 않아요. 그냥 퍼프 그대로의 질감으로 밀착시켜가지고 꾹꾹 눌러주는 걸 더 좋아해서 저는 피부 표현을 물광이 막 나는 것보다 좀 보들보들해 보이는 피부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투명 파우더 이렇게 광을 죽여줍니다. 픽싱 파우더는 진짜 메이크업 포에버 가격대가 좀 있지만 하나 사면 되게 오래 쓰거든요. 메이크업 이렇게 맨날 할 때마다 쓰는데도 8개월 이상 사용했어요. 그냥 한번 조금 돈 들어서 투명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언니도 파우더 아예 안 쓰는데 저희 집에서 메이크업 했을 때 제가 이걸로 살짝 써보라고 했거든요.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보더니 나 오늘 좀 예쁜 것 같아. 나 뭐했지? 뭐가 달라졌지? 평소랑 똑같이 화장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언니 그거 써서 그래 이렇게 했더니 아 그거구나. 왠지 피부가 뭔가 엄청 보들보들해 보여 이러면서 요철이나 유분을 엄청 잘 잡아줘요. 제가 이거 영업 안 해도 워낙 유명템이라서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거야. 이렇게 완성해주고 눈썹은 요 베네피트 브로우 펜슬 3.5. 진짜 여러분 화장품은 케바케인 게 저 예전에 메이크업 할 때 어떤 50대 좀 분해 나는 그런 사모님이 저한테 메이크업을 받으러 오셨었는데 그분이 피부가 정말 너무 애기 피부같이 좋아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그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지우기 전에도 딱 알거든요.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두께로 올라갔구나, 지우면은 어떻게 다르겠구나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분은 메이크업을 위해 슬쩍 하고 오셨는데도 피부가 너무 좋았는데 피부를 싹 다 지워냈는데 더 좋은 거예요. 뭐 하셨는데 피부가 이렇게 좋으세요? 물어봤더니 피부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시대요. 제가 살짝 안 믿는 눈치로 보이니까 대신 고등학생 때부터 아이크림을 꾸준히 꼭 발랐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거 다 써봤는데 결국 정착한 아이크림이 시슬리라고 말을 해줬어요. 선크림은 안 발라도 아이크림은 꼭꼭 챙겨 바르셨다는 거예요. 듬뿍듬뿍. 그때 저는 진짜 아이크림을 잘 안 발랐었거든요. 아이크림의 중요함을 잘 몰라서 그 시슬리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진짜 사야겠다. 다음 주가 제 생일이었을 거예요. 언니한테 그거를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말을 해서 썼는데 저랑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눈이 싫어가지고 그것만 바르면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근데 시슬리 아이크림이 비싸기는 또 엄청 비싸요. 그 고객님이 딴 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것만 20통 넘게 쓰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랑은 안 맞았는데도 선물로 해준 거고 비싸니까 아깝다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도 맨날 발랐더니 여기가 나중에는 빨개지는 거예요. 건조해지니까.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시슬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하는 제품들도 아무리 비싼 제품들도 본인이랑 안 맞는 게 있고 맞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스킨케어 제품은 특히 제가 좋다고 추천하는 제품들도 제 피부 타입을 들어보고 여러분 피부 타입을 들어보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좀 데일리로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를 써줄 거예요. 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슈가 브라우니 요 컬러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이런 밝은 컬러를 베이스로 써주면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올 컬러가 조금 더 부드럽게 올라가고 블렌딩이 좀 더 쉬워요. 이 컬러 그냥 사용한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기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언더도 발라줄게요. 생각보다 오렌지기가 많이 도는 컬러예요. 이런 언더에 블렌딩할 때 훌렁훌렁 바르기에는 이렇게 뭐가 길고 살짝 퍼진 거 너무 넓지 않은 거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컬러 가을가을하게 브라운하게 가봅시다. 저희 엄마가 제가 쌩얼 때는 자기 닮았다고 안 하는데 메이크업을 마치고 나서는 역시 우리 딸은 날 닮았어 라고 해요. 제가 쌩얼일 때는 너는 너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진짜 웃기죠. 저희 엄마가 저랑 진짜 친구같이 지내거든요. 저보다 요새 신세대 언어를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요 진한 거 이렇게 제일 진한 컬러로 마지막 음영까지 줍니다. 그리고 속눈썹 관리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저는 속눈썹은 에뛰드 영양제 발라요. 속눈썹 길어지라고 바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덜 빠지라고 발라줘요. 그래서 뭐가 좀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앰플을 바르면 진한 메이크업도 하게 되면 클렌징하면서 속눈썹이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를 꼭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언더에는 요 살짝 붉은 거 점막에 가까이 발라줘서 분위기 있는 눈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스터의 펜슬 라이너 브라운. 펜슬이 끝을 빼기가 힘들 때는 이렇게 조그만 브러쉬에 펜슬을 묻혀서 라인을 그려주면 얄쌍하게 빼기가 쉬워요. 대신 주의할 점은 꼭 메이크업 끝나고 이 브러쉬를 빨아줘야 돼요. 브러쉬 세척을 안 해주면 펜슬이 워터프루프이기 때문에 브러쉬가 그대로 금방 굳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앞쪽은 점막만 채워주고 뷰러를 찝어줄게요. 뷰러 하면서 이렇게 점막이 비워진 곳은 마스카라 하고 나서 다시 채워줄게요. 에뛰드 컬픽스 브라운으로 오늘은 레드립을 발라주고 싶어서 아이는 다 브라운으로 좀 부드럽게 맞춰줄 거예요. 이거 에뛰드 컬픽스가 진짜 속눈썹 표현이 예쁘죠? 컬픽스 바른 날에는 브라운 바르든 블랙 바르든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 뭐 썼냐고. 마스카라가 엄청 깔끔하게 올라가고 볼륨도 어느 정도 살려줘서 제가 주위에 영업 진짜 많이 한 마스카라예요. 예전부터 10통은 넘게 썼을 거야. 이렇게 진짜 예쁘게 올라갔죠? 여러분 마스카라 바를 때는 무조건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볼륨감 있게 마스카라 액이 골고루 올라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그재그 하지 마시고 그냥 쓸어서 빗어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얇은 올의 마스카라가 완성이 돼요. 마스카라는 무조건 바르는 방법이 지그재그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더에는 이 반짝이가 골드 펄이처럼라고 예쁘더라고요. 이런 납작 브러쉬가 눈썹 그리기에도 좋지만 언더에 펄 올려주기도 되게 좋아요. 모양도 이 뾰족한 부분은 앞머리로 가면 되고 제가 생각한 구간을 안 넘어가게 발라주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펄이 발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에스쁘아 아이 펜슬 페인트 B 이걸 먼저 언더에 한번 발라줘야겠어. 여기 발라줬을 때 밑에 펄 바르기 전에 발라주면 입체감을 좀 더 확 살려줘요. 펄감 너무 예뻐서 사용하고 싶은데 잘 안 올라가서 가루날림도 심하고 유난히 애교살이 잘 안 붙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펜슬 아이라이너로 먼저 눈에 볼륨감을 주고 거기에 펄을 이렇게 올리면 훨씬 잘 올라가요, 펄감이. 이거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존재감 있게 올라갔죠, 예쁘게. 반대쪽도. 이게 뭐라고 해야지? 글리터 딱 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글리터가 조금 더 잘 올라가고 착 달라붙게 해주는 용도? 펜슬만 먼저 한번 올려줬을 뿐인데 그냥 글리터만 발랐을 때보다 훨씬 잘 올라가죠? 펜슬 올려주고 나서 섀도우 올려주면 섀도우만 발랐을 때보다 가루 떨어짐도 훨씬 덜해요. 그리고 저 여기 점이 있는데 지금 뽑아서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여기 선명하게 다시 그려줄게요. 펜슬로 자연스럽게 살짝 흐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좀 자연스러워져요. 언더는 이 쉐딩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을 슬쩍 후. 언더 마스카라는 생략할 거고 이렇게 렌즈까지 껴주면 아이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이 아랫다운 치크 블러셔 필터 베이지. 많이 튀지 않는 베이지 색상인데 조금 색감이 들어가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뭔가 한듯만듯 하면서 뽀샤시해지는 블러셔예요. 베이지랑 살구가 섞인 듯한 느낌이 너무 예쁘죠? 좀 갸름해 보이고 싶은 분들은 입꼬리랑 귀랑 이어지는 선이랑 이렇게 이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를 내려오지 않게끔 사선 블러셔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구간을 적어 놓으셔도 편해요. 너무 내려와 버리면 얼굴이 처져 보이니까. 그리고 이걸로 콧대 쉐이딩. 색상이 원래 거보다 좀 더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푸드르르하고 힘이 없는 브러쉬로다가 전체적인 윤곽을 연한 색으로 살짝 스케치를 해놓는 거예요. 코끝을 슬쩍 잘라주고 여기 끝부분을 모아주는 거예요. 이 정도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랑 제일 진해야 될 전체적인 쉐딩을 한 뒤에 포인트를 이렇게 한 번씩 찝어주면 여기는 콧대가 넓은 데 비해서 여기는 확실히 콧대가 싹 섰죠. 콧볼도 확실히 조금 더 좁아 보이죠. 진한 컬러를 처음부터 사용해주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위적이게 세운 코를 너무 어색하다고 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저는 코에 대한 니즈가 되게 강해요. 코가 오똑해 보이고 싶고 짧아 보이고 싶은 니즈가 강해서 저처럼 코가 조금 못생기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별거 안 했는데 코가 갑자기 확 쓴 느낌이 들죠? 쉐딩은 그냥 선샷 컬러 다 섞어서 이 컬러 되게 자연스럽고
블렌딩도 쉬워요. 클래식 컬러보다 모던 컬러가 저는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부드럽고 쿨톤이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웜톤이 써도 자연스러워서 좋을 컬러예요. 요새 로드샵들이 화장품을 진짜 잘 뽑죠. 백화점 화장품이 무조건 좋다 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Q&A를 진짜 한번 진행을 해야겠다. 저도 여러분이 저한테 궁금한 점이 뭐가 있을까 되게 알고 싶어요. 입술은 이거 발라줄 거예요. 부르주아의 벨벳 립 펜슬. 컬러는 이런 레드 컬러입니다. 이런 벨벳 제형들은 입술 선을 확실히 커버해주고 바르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근데 벨벳 립 펜슬이라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선물로 보내주셔서 써봤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레드 색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밀착력이 엄청 좋아서 잘 펴발라지는 제형은 아니에요. 벨벳 립들 특유의 부들부들하면 다 펴지는 그런 질감은 아니에요. 이렇게 레드립 발라줬는데 안쪽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기 위해서 3C 벨벳 립 틴트 토프 안쪽에만 발라줄게요. 좀 더 고혹적인 레드립을 위해서. 짠! 이렇게 머리랑 액세서리까지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저 오늘 근데 좀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저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이런 파란색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파란색 입었을 때 좀 더 신나는 느낌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은 메이크업 댓글로 막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가지고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